국화 매듭입니다. 앞에 모서리가 시옷 모양이고요. 뒤쪽은 뒤집어진 모양입니다. 중심에서 왼쪽 끈을 오른쪽 손에 두 번 감아줍니다. 왼손에 옮겨 잡아주세요. 오른쪽 끈을 육자 모양으로 돌려서 끈을 잡고 시작 부분 끈을 왼쪽 고리에 한 번 감아주세요. 손에 잘 잡고 뒤쪽 줄이랑 연결된 앞을 올려서 뒤에 끈과 같이 잡아줍니다. 왼쪽 끈을 왼쪽 고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끈과 고리 뒤쪽에서 앞으로 빼줍니다. 왼쪽 고리로 다시 나가주세요. 손가락에 잘 잡고 왼쪽에 있는 고리를 내려서 뒤쪽에 있는 이 부분으로 왼쪽에 있는 고리를 다시 감아주세요. 다시 세워서 잡아주세요. 이 부분이 일자가 돼야 뒤에 끈과 연결됩니다. 왼쪽 끈을 반복해서 감고 나갑니다. 첫 번째 감았던 왼쪽 고리들 사이를 끈을 확인하고 오른쪽 끈으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엮어줍니다. 전체 몸체를 뒤집어 잡고 뒤쪽 끈도 지나갈 길을 확인하시고요. 이 라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오고 끈들을 엮어주세요. 끈들을 정리해 줍니다. 시작 부분, 끝나는 부분, 양쪽 모서리, 모서리 사이사이의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쪽 끈들도 이렇게 당겨서 정리해 줍니다. 뒤쪽만이 아닌 앞에도 한 번씩 더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예쁠 때까지 모양을 정리해 주세요. 조여 보겠습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당길 부분을 한 칸씩 당겨도 되고요. 두 칸을 같이 당겨도 됩니다. 움직였을 때 다시 한번 끈들을 정리해 주세요.
만족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해도 다시 한번 간격들을 확인해 보세요. 귀들을 송곳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완성입니다.